그러니까 여기가 짐 많은 여자들한테는 별로고 그냥 거의 잠만 자겠다 나는 짐 많이 없다 하면은 2m 90에 2m 90에 3m 아, 여기 싱크대에 붙으면 방은 굉장히 싱크대에 붙으면 2m 30 근데 이제 요게 1년 전까지만 해도 지상층에 500에 35만원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전세 손님들이 많아서 월세 가격만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지금 주인은 500에 33에 관리비 5만원을 원하는데 이사가 빠르면 500에 30에 관리비 5만원까지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500에 30에 관리비 5만원이면 전기 가스 따르면은 고지원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보증금도 500 밑으로는 가능하고. 근데 보증금 500 미치면은 월세는 100에 만 원씩 한번 올려달라 할 거예요. 그거는 참고하세요. 500에 30이면 300에는 3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책상 하나 들어가고 요거 뭐 옷장 한 반 칸짜리 있고. 만약에 책상을 안 쓰면 이거 분리가 되니까 얘 빼버리고 그냥 수납장하고 뭐 행거 같은 거 하나 더 놔도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은 그냥 원룸 작은 화장실이네. 창문은 없을 줄 알았는데 창문이 이렇게 있네. 그래서 거의 옷 많이 없고 짐 많이 없고 잠만 잘 거면 여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집이 괜찮다기보다 싸니까 반지하는 때려주기도 안 볼 거면 괜찮아요.